빅매치인데 빅매치. 아 진짜 오늘 밖에 사람 진짜 안 된다. 아니 오늘은 밖에서 자고 안 자고 중요한 게 진짜 자존심. 안에서 이제 자존해야 되는 거죠. 야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 그거 하나 이후에 뭐 할 건지. 단지 줄넘기 한번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줄넘기가 바닥에 돌이 돼서. 아 이거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럼. 근데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한 걸 해야 되잖아요. 확실한 거. 그럼 진짜 안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건 안 돼요. 나 못하죠. 형 지영형 못하죠. 다들 줄넘기 저기 못하니까. 양발 알죠. 바람 불고 우리는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할 건데? 카페 뭐 할 거야? 우리 정통 무슨 스포츠 게임 이런 건 쟤네한테 안 되잖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좋구라. 근데 아까 그 생바이 그 지방공인 H가 맞지. 조건 우리가 이길 수 여기 있어. 여기 공피나? 아무튼 오늘 짐 지면 안 돼. 짐은 안 돼. 짐은 진짜 안 돼. 짐은 진짜 있도록 하자. 지면 난리 나요 오늘. 여자분들도 너무... 많고. 조금 걸리는 게 제기야. 남자분 이렇게 많은데 제기를 다 찾는. 아니야 그걸 그래도. 아니 근데 쟤들이 쟤들 대한민국 1%야. 쟤네 대한민국 1%야. 이게 뭐 운동 같고 쟤네는 뭔 일이야. 끈하게. 그렇지. 나이브. 야 따따따따따 여보 못해 나 마지막 기회다. 이거 미는 거 이거 듣고 반전 좀 안 돼. 탁구대 여기 설치하는 거 이거 미는 거. 일곱. 우리 음향. 아 도동이 이거 잘하시잖아요. 이거 이거 짱이다. 이거 무대 해놓고 마지막에 일곱 명. 가까이 비로 치기 완전 대박이지. 의리 좋다 단지 게임. 그 식당 간단하고 한절. 이번에 마지막에 일체에서 일곱 명이면 단지 정도 무조건 가까이 쳐내는 것도 진짜 거. 많을 거예요. 형 오케이 코너 진짜 많아. 쳐내는 게 예술이야. 콜콜콜 그래. 됐다. 아, 됐어 우리. 뭐 좀 응? 정하셨어요? 끝났어. 우린 다 끝났지. 쟤는 1초에 끝나요. 1초? 네. 우리 제일 크고 깔끔한 거. 그러면 촬영 준비합니다. 예. 밖에 진짜 춥거든? 밖에 진짜 춥거든? 진짜 춥거든? 나가서 싸우자, 기자. 야, 우리는 베베랑 없다. 형, 형 족구 잘해요? 어? 족구 맨날 해. 아, 진짜요? 형 다크 사건 이거 뭡니까? 진짜로 족구를 어디서 해요? 진짜 동서시가 좀 맨날 가고 하는데 배웠어. 아 진짜래요? 아 진짜 배운 거 맞아요? 야 형 달러. 야 은지원. 어 형 족구 달러. 조용히 해. 너 족구 못하지 않아? 또리님 괜찮으세요? 또리님 왜 그러세요? 아,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형, 여기. 올해도 이기겠다. 자! 올해도 이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자 기다리고 기다린다 짬짜리 벚꿀보 시간이 떠나 드디어 이 기나긴 겨울의 종지부를 주십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짬짜리 벚꿀보 107대7 다족이었다, 7대107의 게임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107명이 야외에서 짬짜리를 잡으러서 5천만 명이 행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밖에서 자겠습니다. 그렇지만 5천만은 여러분이 밖에서 자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팀은 그렇습니다. 적의 멤버 두 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전통을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전통 놀이. 이 재기를 통해서 저희 멤버 두 명이 나가서 양쪽 다 위에서 재기를 탑니다. 네. 해서 합산된 숫자를 저희들이 합해서
많이 찬 팀이 일단 1승을 차지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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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좋아. 네. 두 명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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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몽 씨랑 이수근 씨가 제기 전문가잖아요. 양발 말고 그냥 전통 제기. 한 발로. 오, 그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한 발로. 한 발인데 기회는 한 번입니다. 잡기 없습니다. 잡기 없어요. 잡기 없고요. 오케이. 저희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늘 하던 거. 좋고. 네. 4대 4. 와, 4대 4. 4대 4이시다. 네. 5점 내기. 5점 깔끔하게 끝났어요. 서브까지 중요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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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리 만약에 얘기했죠. 비겼을 경우에 이제 먼저 게임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비겼을 경우에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오, 야. 그때 가서. 2대 5.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스트레이트. 자. 스텝 대표! 1점! 뭡니까? 생상 위에서 야, 신장 김준입니다. 예, 네, 연실팀의 박상영입니다. 자, 두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경대! 신장님께 차렷! 경대! 상원에 압수! 야, 우리 수근이 형하고 몽이가 이렇게 든든한 진짜. 옛날 적이 없는데. 가이바! 수근이 형! 빨리! 대표자 앞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 앗, 내매, 술, 레. 가이, 가이, 포! 게! 우와! 나중에! 나중에! 오케이, 형! 먼저 보자. 먼저 봐야지. 이거는 이겨야 돼요. 준비! 긴장이 될 겁니다. 이 방송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으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 진짜 저건 아. 시청자분들이 본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 이거 잘 참으면 스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발에 107명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107명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멘트 이런 식으로 부담 아,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어! 바람 불어가지고 어어어 아, 오케이 오케이 불어도 하는 거 아닌가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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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 못해봐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이거 발에 지금 다 걸려있습니다. 운명이 어 아주 잘잡고 소개팅 절대 잡기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거 기회 단 한 번 네 방송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발에 105명의 잡자리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우와 아 계속 아 민영끼 독주하는 소리 들린다가 전국민 진짜 바람 안 불어 바람 안 불어 야 이거 어떻게 바람이 불어 야 이거 아 진짜 했어요 아 떨리고 진짜 떨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세, 네, 다섯. 아 긴장아 봉 이리 와봐 봉 이리 와 봉이야 봉이 할지 봉이야 봉이야 자 아, 귀한 다리 귀한 다리 아니 아니 아유 너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아니야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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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얘를 충분히 해 얘를 가지고 해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해. 여기 그냥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 진짜. 연습할 때 다섯 개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너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된다. 아니, 나름 107명 중에 제일 잘 찬다는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섯 네. 개가 뭐야. 다섯 개. 아이고. 여섯 개 말해, 여섯 개 말해. 바람 불어. 어, 오케이. 좀 바람 막아줘.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이거 봐. 어, 바람 불어. 클럽 불어. 클럽 했다. 내일까지 해도 된대, 내일까지. 색 깔까? 색 깔까? 와. 와, 좋아. 어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도전! 도전! 예? 더 편안하게 하나 둘 왔어 셋, 왔어 왔다 다섯 왔어 왔다 다섯 왔어 왔다 왔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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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23 축하 20! 살려! 23 축하 20! 25 축하 25! 26 27 28 어디 가니? 살려! 어디 가? 33 34 35 야! 좋다 좋다. 와 진짜 좋다. 내가 괜찮았어. 야! 야! 부담 그냥 끝낼 수도 있어. 야 제게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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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107인분 고폰은 있니? 없어. 텐트 몇 개나 있어? 없어 없어. 그 7명 못 자지. 7명은 야야야? 누군가 야야야. 못 자지. 네. 7명은 야, 30명이 야야야? 20개 정도에서 야 잘했어 잘했어 그래 뭐가 좋았어 와 내리막길이었는데 네가 진짜 섭섭하지 않고 자랑스러웠다 형 제기 금메달 제기 금메달 진짜 자랑스러웠다 봐. 다음 선수 야 긴장이 되지 이제 첫장 1승이구나 예. 1승이구나 33개 해야 돼 33개 하는 긴장감 있지 않을까 심심하다 선수 해보래 10명까지 안 가도 되겠는데 아, 아직 안 올 수도 있어 7명이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돼. 완전. 와. 도전. 107명 하나. 어 뭐야 형 왼발이. 반전이다. 나 오른발이. 반전이다. 나 오른발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겼어. 이겼어. 열다섯. 열여섯. 형, 수훈 형, 눈 감고. 야, 도전. 야! 아, 아까. 짜리께서. 자, 짜리 뽕뽕. 스포츠 3종 경기 첫 번째. 제2차기. 107대 7의 게임에서 역전대 1승! 좀 그렇네요, MC 형. 방송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네네. 저 방송 분명히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다섯 개 차는데 서른 몇 개 차요? 어 왜 제 말이에요? 어 웃겨 정말. 야 농담 아니야 진짜 수비. 근데 공격이 문제 공격이에요. 공격 누가? 수비는 둘이 보면 어느 정도 다 받아내는데. 빨리 영해하지 않아. 왜? 얘가 선수 수준이 더 그래. 맞췄어. 일단 영현이 한대. 영현아. 치면 죽는다 생각해. 진짜 올릴게 그냥. 그러니까. 죽이라고 쳐야 돼. 맞아. 아니 여기를 뭐 여기 정상 말고 이만 있으면 놓지. 좀 했다가 자세를 낮춰줘야지. 낮춰주고 움직여줘야 돼. 내가 수비를 전체적으로 보고 너가 이쪽 사이드 왼발을 빠져주고. 그럼 오른쪽 누가 볼까 오른쪽. 영현이 볼래? 내 오른쪽. 그럼 너 왼쪽 보고. 맞아.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팔. 이제 두 번째 게임 우리 제작진이 제시한 두 번째 종목입니다 4대4 조건 돼요 4대4 조건 게임이 되겠습니다 스텝 선수 입장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향감독 김길범입니다 네, 주민집 팀 이은일입니다. 조명팀 김지훈입니다. 원주원 강민입니다. 김길복 어디 어디님 단독으로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 음향 감독님은 길거리에서 족구 선수로 앉아. 자, 너무 많이 나오셔서. 자, 상황에 촬영. 태영 트레이너 약속입니다. 촬영. 근데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우리라 픽스야? 야 그림을 잡아야지 끝내자 뭐야 파이팅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페어플레이 해주시고요. 네! 이게 다르다. 정진하다이 이거. 우리나라 정진하다이죠. 어떻게 이래? 이 경기 버리는 거. 파이팅! 소리 질러! 시작! 넘기기만 하면 돼, 넘기기만. 넘기기만 됐어! 먹었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를 잡으면 되고. 출발! 머리 움직여줘!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구만. 날 구멍으로 생각하면 안 미쳐. 내가 복병이거든. 오케이. 몰라 지금 좋다.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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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길봉아. 알지? 깊게. 하고 있었을 때 게임을 기억하십니까? 네. 박찬호 씨의 기질을 기억나십니까? 네. 사군을 위해서 병뚜껑을 총 14명이 발사합니다. 한 명이 가장 근접한 가장 먼 거리 보내는 그 팀의 그 선수의 팀이 최종 오늘의 승리팀으로 좋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완전히 정확한 거예요. 와 이걸 시험 본다. 네. 서로 까내기도 있고 예 네, 다 있는 거 병뚜껑을 블랙! 떨려. 화이트 병뚜껑을 날립니다.
자, 예, 블랙은 여러분들 병뚜껑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하얀 병뚜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시커머니까. 어때요? 아니요, 병뚜껑 할게요. 병뚜껑, 오케이. 병뚜껑 할게요. 그거 병뚜껑으로. 왜냐면 병뚜껑은 뭐 공평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실력과 테크닉보다는 어떤 기운이 많이 작용하는 경기고요. 네. 저의 기운은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는 악 기운이에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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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병뚜껑 세팅할까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 1분씩 줍니까? 바꿔 하죠, 바꿔. 바꿔 뭡니까? 바로 까는 거죠. 연습 없이. 오케이. 연습 없이 원샷. 바로 까기. 아, 열네 개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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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까 아니고 바꿔. 바꿔. 바로 까. 바꿔. 바꿔. 자, 그걸로 경기 끝입니다. 어, 긴장돼. 어, 진짜. 아, 미치겠다. 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 옛날에 이걸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연기자가 스테가 게임에서 연기자가 1승을 거뒀고요. 제작진이 스테가 게임에서 제작진이 1승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최종 병뚜껑 멀리 보내기를 가지고 지난 겨울의 종지부 마지막 잠자리 복불복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선수 입장! 자, 각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선데이 연출하는 이명환입니다. 조명팀의 정용태라고 합니다. 폭발해! 폭포수신문 김양준이랍니다. 카메라팀 김양준이라고 합니다. 매니저팀의 정현진입니다. 연출팀의 김정근입니다. 네, 우리 정근이. 진행팀의 이혁기입니다. 어, 혁기! 자, 진행팀 대표로 나왔고요. 예. 연출팀 대표로 나왔고요. 그리고 매니저팀 대표로 나왔고요. 그리고 기자님 대표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모든 스텝을 대표해서 이명아 PD가 나왔습니다. 물론 개인이 승부를 펼치지만 기자 대표 나오셨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힘을 실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7대7 총 14명이 병뚜껑을 가지고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아 PD 앞쪽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과, 성과. 검은색을 선택하시자, 흰색을 선택하시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검정색 하겠습니다. 어? 시커먼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얘들아, 하얀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잡아, 공 잡아! 오케이, 오케이. 그만하시면 잡을게요. 치는 순간 경기 끝입니다. 자, 우리는 7명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끝에 107명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각 팀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죠. 팀원들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수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숙여. 자세를 낮춰. 여기 지금 카메라 좀 찍으시죠. 과감하게 세게 해. 떨고 있어. 떨고 있어. 세게 해도 돼. 세게 해도 돼. 잘 안 나가. 세게 해도 돼. 어, 진짜 맛있었다. 세게. 하나, 둘, 셋. 세요. 안만 나왔어. 그렇지. 심리적으로 안 해봤어. 어, 좋다. 좋아. 좋아. 그래. 그래. 너무 세지 않게. 손꽃처럼 홈웨이 홈기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척지에서 기기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도전. 칠 때리려면 안 되죠. 칠 때리려면 안 되죠. 취소한 것 같은데. 아이씨, 저 까먹었잖아요.
도전! 쎌 것 같아. 진짜 안 나가요. 자, 재미 감독님 준비해주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운명이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겠지. 저렇게 세게 된다고? 그죠? 얘 5점 넣은 느낌 너무 좋아. 나 이거 진짜 헤로 넘어 산다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여기 다 넣었잖아. 진짜 대박이고 내가. 어 지금. 어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김시영 차. 김대 끝나가려고? 아 김시영이 근데 이것만 하면 나게 들어가요. 그 위에 추억 생각 뭉쳐놔도 되지 않을까? 뭉쳐놔도 뒤에 4명이나 있어요. 뒤에 4명 나 도전? 자 107명이 야외에서 작전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도전! 의외로 세게 의외로 세게 의외로 세게 도전? 아, 107명 밖에 다 도전. 봐봐 지금 심리적으로 오늘 내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들 불안해하잖아. 야 너 성추. 도전. 도전 오케이. 잘한다. 편하게. 생각보다 올라가냐? 좋아. 망해놨어. 갈 길이 없어. 여기 또 망해놨어.
일로 봐. 정근아 일로 봐봐. 뭘로 봐도 아니야.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편하게 해. 편하게. 7명이 여기 달렸죠. 슬레이스 추가 내려봐. 자 이제 107명이 운명이 달렸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해. 걱정하지 말고 해. 걱정하지 말고 해. 우리들은 너 나 닮았어. 일단 도전 외쳐줘. 도전. 여기 두 개보다는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터줘 호동이 형 길을 터줘. 이제 쌤 가운데로 보내야 돼. 지금 막 옆으로 가면 안 돼. 흑살이라서. 2등 필요 없어. 내가 속도를 제가 보이기. 아니야 이거 너무 약해요. 야, 숟가락으로 어떻게 하냐. 아유 진짜. 숟가락이 안 되나요? 이거잖아. 야, 선생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선장님의 노련함. 택깔자! 요요요요요요 리듬이네 이거나. 카메라. 와 미치겠다. 바뀌면 좋아야 되는 거야. 형 거기 잘 미끌려. 형 이걸로 하면 이걸로 강하면 안 돼. 여기 잘 미끌려. 여기서 아 여기서 되는 거. 너무 잘못 끌려. 요요요요 바닥이야. 여기 여기랑은 전혀 상관이에요. 바로 강인데. 형 여기. 이렇게 안 믿겨요. 빨리 가볼게요. 받아있어. 그 어떤 부분으로 전화 하나 둘 셋
쇼! 여기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될 수도 있겠다. 멀리만 보내려다가 7명 희생해서 107명이 오늘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자잖아요. 좋으시겠네. 나 배가 너무 아픈 거 알지? 이놈의 기간 50번, 60번 하는 거 같아.
바로 여기서 펴야죠, 바로. 실리지 팀 확정!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쨌건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을 저 오른쪽으로 몰아요. 너희 좀 항상 투정 내 옆에서 잔다. 형 코 안고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추워? 형 저쪽으로 끝에 가요. 아니야. 형 잘 다 있어요. 없어. 형 다 안 가. 형 코 안 가. 아니 나 여기 다 있다니까. 누가 있어? 아 왜 그래? 형 내 옆에서 자지 마. 야 네가 누구 가릴 그게 아니야. 야 심해. 잠꼬대 심하고. 아빠 전화. 형 가스가 제 가운데도 배출되면 다 죽잖아요. 야 가스가 이거 무슨 거야. 들어줘. 나 호동 형 옆에 잘 안 되는데. 왜? 코. 야 뭐라. 장난 아니지.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아직도 그러니. 아 김시호 옆에 잘 안 되나? 김시호 거기 자리 있어요? 없어. 아 냉정해. 와 냉정해. 농아. 예. 네. 머리카락 좀 몇 개 좀 안 돼? 머리카락. 아 기준으로 몇 개 가지고 있게. 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농아 미안해. 괜찮아. 종민아. 예. 네. 너 언제 우리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너 진짜 깎으려고 그랬냐? 어, 난 진짜 깎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더 떨렸던 거예요. 아까 우리끼리 얘기 좀 했는데 만약에 종민이도 지고 했으면은 게임 끝이었잖아요. 근데 김씨 형이 자기 머리 걸고 한 번 더 하려고 했대요. 진짜로요? 김씨 형까지 자르려고 했어요. 에이, 끝나고 나면 뭔 일이 어떻게 그래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 못하냐. 저희 왜 숨쉬기 전에요 강호동 씨하고 이승기 씨 이거는 유도부 팀이 강호동 씨한테 그날 선물을 못 전해주고 갔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주셨고요. 내가 뭐 이런 게 있다고 선물을 유도부 팀이? 그리고 이승기 씨는 한국의 학생들이 예. 방송부 직접 찾아왔어요. 꼭 선물 좀 전해달라고. 와 진짜요? 네. 어이 녀석들. 와. 이야 먹어. 야 두 살이 씨 두요 두산이시라고요? 두산이 지금 아, 두산이 지금 아, 230 신어요. 아니야 진짜 무슨 230 신어요? 형 말이 이만해. 야 너 솔직하게 두산에서 탁구 치면 너 져. 야 속옷을 너무 화려한 거를 야 호랑이 띠라고. 야. 아무튼 야 항공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아유 진짜 감동이다. 야 잠깐만 자 어어 자 어제 이걸 찢어져. 내 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야, 겉에 입은 건데 뭐 그걸 그래. 형이 이상한인가 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생기야 진짜 얘들 왜 입고 온 거야? 너 왜 입은 거야? 왜 입은 거지? 아 추워가지고요. 추워가지고 어, 딱 맞는 거 같아 그 사이즈나. 사이즈 딱 맞을 것 같아. 야 무겁다 진짜 얘들아. 이게 진짜? 야 이게 남자야. 진짜 안 맞다 얘들아. 야 이거는 스캔해가지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이렇게 입으면 팬티 1년도 더 있겠는데? 정민아 그 얘기해줘. 뭐요? 정민이가 그 모처럼 젊은이들이 유행한다는 그 저 클럽 문화 있잖아요. 네. 클럽 문화를 한번 함께하기 위해서 클럽을 갔대요. 클럽을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요? 제대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그게 자기 인생의 이상형을 만났대. 인생의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근데 아무도 안 보고 거의 3만 3시간을 봤대. 그 여자 봐. 혼자서 몰래 보고 어쩌서 몸이 그냥 마비가 되더라. 그냥 너무 이상형이어서 내 인생을 그래도 내일 좀 해봐. 하고 짝짝짝하고 하루 만에 보자마자 3시간 딱 같이 했대. 3시간 만에 인생을 놀러다닌다. 인생을 그 정도로 이상형인데 아. 그때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래. 그 술이 쫙 지금까지 돼가지고 걱정이 되더래. 일단 전화번호 확보하기 위해서 김종민 씨가 용기를 내고 그 테이블로 갑니다. 아, 갖다 드리겠어요. 아, 진짜요? 얼마나 예뻤어요? 아, 정말 예뻤어요. 어, 그래서 눈도 막 크시고 전화번호 줘야겠네.
말도 되고 다른 거 그냥. 다시 몰랐어요. 그래서. 야, 너무 보고 있어, 사람들이. 잘 주무셨어요? 저요? 네. 그럼요. 훈석이 형이 없어서 이겼으니까. 제 목적을 실패했습니다. 다 밖에서 주무신 게 제 꿈이었는데. 신발 물어봤어요. 신발 다 적어. 아 그래?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아 우리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필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계란도 두 개 먹었대요. 평소에 아, 요즘 평소에 다른 대접을 받아서 진짜 민망해 죽겠어요. 하나 둘 셋 시어사 시청자 여러분 어서 있어 소지대로 통영으로 역진으로 통영으로 역진으로 오이사이소 오이사이소가 생각나서 오이사이소 신경 쓰지 말고 해봐 빨리 자 여러분 밝은 마당 밝은 마당가 밝은 마당가 자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밝은 마당가 밝은 마당가 밝은 마당가 다 된 거네 니 때문에 지금 밝은 마당가 왜 나를 내 탓을 해요 밝은 바닷가 야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말 애를 몇 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진짜 알아서 다 했을 거 아니야 밝은 바닷가 오이사이소 자 갑니다 자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밝은 저 그냥 푸른 바다 푸른 바다로 바꿔줘 밝은 해가 뜨는 바다? 형 바쁘죠? 형 날씨가 놓칠 것 같아 이러다가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쪽으로 보이시죠? 밝은 바닷가 어서 있어 더 이상은 경력으로 명진으로 놀러 와주세요